집보다 너무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추밥이랑 살아요. 우리 엄마는 집에 5만원이요.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인천 연안부두 어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연안부두 오실 때 이렇게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하시면 되고요. 어시장 들어가셔서 물건 구입할 때 몇 군데는 주차권을 따로 주거든요. 그래서 무료 주차 가능하니까 주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말보다 주중에 와서 어시장 구경을 많이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사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여기 오면 초밥집, 제가 좀 좋아하는 민영 초밥집 가서 일단 초밥을 먼저 구입하고 한번 둘러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씩 구매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민영 초밥집으로 한번 가보시죠. 와, 오늘 보니까 갈치가 좀 많이 나와 있고요. 병어도 조금 보이네요. 먼저 저는 초밥 먼저 구입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횟집도 있고 초밥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밥이랑 가격은 한 2만원 정도 하는데, 저는 이 초밥이랑 새우 간장새우로 만든 초밥, 광어가 좀 섞여 있긴 한데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구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8,00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네, 여기 있습니다. 간장 와사비 넣어드릴게요. 네. 주차 어디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간장 와사비 여기 있고요. 네. 여기 찍어 드시는 소스랑 얘는 뜨거운 물을 보시면 미소 장국이 돼요. 네. 이거 두 개 좋으니까 한 컵 넣으시고요. 젓가락 드려요. 네, 두 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회도 한 4만 원? 네. 민어 참돔 농어. 이제 구다리는 게 있는 거고요. 이제 농어 섞여 있는 거고요. 네. 가운데가 민어예요. 그냥 이거 하나하고 한 4만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가격이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참다랑어도 지금 팔고 있네요. 부담 없이 와서 맛있게 하나씩 구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민영 화로 공장. 그러면 안쪽으로 해서 좀 더 둘러보는데, 오늘은 월요일 오후라서 손님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멍게도 키로에 지금 8,000원 정도 하네요. 새삼도 10,000원. 아, 지금 간장 게장용하고 무침. 와, 15,000원. 간장 안 돼요? 아, 이건 안 되고요. 와, 이거 한 박스는 얼마 정도 할 거예요? 5kg, 5,000원, 5kg짜리 한. 이게 5kg예요? 5kg짜리. 이건 2만 5천 원. 이건 2만. 알로. 아, 2만 원요? 알로 가는 거예요. 아, 사이즈가 크네. 크기랑 상관없이야. 알로. 와. 그렇게 얘기해. 네,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사장님. 네. 네. 지금 간장게장용하고 꽃게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좋은 걸 찍어야지. 좋은 거. 좋은 거 찍어야 돼? 네,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게 지금 좋은 거예요? 스키도 있고. 근데 더 좋은 것도 많아요. 아, 오! 스키도 있네. 와, 키로 얼마씩 해요, 지금? 25,000원, 35,000원, 5,000원. 아, 저 스키는 2만원? 스키는 더 비싸. 그러면 1km면 한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마리요? 4마리. 아. 꼭 와서. 요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장순상의 장수. 아, 네, 장순상의. 네, 알겠습니다. 와. 역시. 소라 2만원씩이에요. 소라, 키로에 2만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라 저기 뭐예요? 뭐 해? 소박 사셨어? 항상 올 때마다 하나씩. 이것도 해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맹이 빼드려요. 아, 알맹이 빼드리고요? 꿀소라는 키로 얼마씩 해요? 15,000원이요? 이것도 해로 드신다 그러면은 깨서 알맹이 빼드리고요. 아, 예. 집에서 썰어만 드시면 썰어들 먹고 알맹이 빼드리긴 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쭈꾸미가 지금 약간 철은 지나긴 했는데 쭈꾸미도 좀 보이긴 하네요. 사장님, 쭈꾸미는 키로에 지금 얼마씩 해요? 33,000원이요? 오, 쭈꾸미 약간 가격 높네. 35,000원. 5,000원 하다가요? 멍게 8,000원, 가리비 키로에 7,000원. 아, 꽃게가 지금 쭈꾸미가 3만원이 좀 넘어가네요. 아, 와, 역시 킹크랩. 한 5-6만원 하지 않을까요? 킹크랩? 키로에 지금 킹크랩 사장님 5만 5천원. 5만 5천원이요? 8만원. 대게 5만원. 대게 5만원이요? 네, 나름대로 4만 5천원. 한 5만원 선 잡으면 다 되네. 아직까지는 아니요, 이거 좀 많이 싸게 파는 거예요. 아, 8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돌려 먹었어요. 진짜 이런 거 싼 거 먹지 말 맛이 없어. 이게 맛이 그거요? 그렇죠. 이게 품은 잘 안 들어요. 이게 원래 5만원처럼 팔아요. 근데 5만원씩 팔아요. 5만원이요? 아시아네가 제일 좋은 엄청 보고요. 한번 돌아보고 저 잠깐 다 한번 올게요. 다시. 네. 아, 한 5만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혹시 광어 드실 분들 있으면 제가 광어를 조금씩 다 드는 데가 있거든요. 아, 네네. 아, 배 진짜 크게 썰어놨네. 큰 거는 지금 얼마씩 해요? 3만 원? 이거 3만원이요? 네, 이거 모든. 모든 몇? 고기 지금? 다 있어, 여기에 몇 들어있는 게. 네다섯 가지. 네다섯 가지요? 네, 이게 이제 도미, 농어, 숭어, 광어, 안하고, 네. 준치까지 다 해서 5가지 정도 돼요. 아, 5가지요? 네, 이게 이제 3만원 정도. 3만원이요? 아, 가격 좋다. 저 잠깐 한 번만 돌아보고 네, 올게요. 네. 가격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쪽으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농어나 광어 지금 해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4-5만원 선이면 회까지 다 떠주실 거예요. 지금 광어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장님, 요건 지금 몇 킬로 지금 되는 거예요? 3-4kg요? 그럼 요 한 마리 지금 얼마 할까요? 7만원이요? 아, 저도 항상 여기 와서 하나씩 떠가거든요. 네네. 5만원 정도 하겠네, 작은 거. 네. 아, 너무 좋다. 여기 오시면 회 한 번씩 떠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횟집보다는 너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횟집에서는 거의 양식산을 많이 쓰는데 비교가 안 되고 주말보다 주중에 오셔서 뜨시면 아마 사장님들이 더 저렴하게 가격을 해주시거든요. 하나 해드릴까요? 한 번만 사장님 돌아보고 올게요. 저 잠깐만 이렇게 촬영하고. 예. 사장님들이 대부분 많이 친절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주차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게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홍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다 국내산 홍어들 가격 한 5만원, 6만원, 7만원 선에서 지금 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서 홍어 꼭 드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씩 와서 사가는 건데, 저는 참치를 한 번씩 사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안 계시는데, 어? 계시나지? 사장님, 요 참치 지금 얼마예요? 그거 지금 요게 소짜거든요? 네. 소짜인데 지금 6만원씩 되고 있어요. 아, 6만원이요? 5만원. 아, 4만원. 좋다. 역시 4만원짜리랑은 비교가 안 되네. 이게 4만원인데. 저번에 제가 6만원짜리 하나 아침에 와서 사장님 뜨실 때 하나 가져갔는데, 오, 저는 햇집보다 좀 당연히 비교가 안 되고 좀 맛있더라고요. 냉동 참치 지금 햇집에 파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면 저도 하나씩 사가는데, 클 때는 이렇게 참치 머리 보이시죠? 사장님들이 직접 회를 끄시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회가 아니더라도 큰 덩어리로 킬로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잘 선택하셔서 좋은 물건 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갈치 맛 좋네요, 사장님. 사장님, 지금 요 사이즈로는 키로에 얼마? 키로 가지고 말이 가는 거예요. 말이 얼마 정도예요? 말이 5,000원이야? 아, 다 좋다. 지금 갈치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근데 5,000원 정도 하니까 많이들 같이 사가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파는 게 민어, 농어, 그리고 킹크랩 조금 있고, 조개류들 조금 보이고,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참치 사와주시고. 주말에 오시면 여기가 꽉 차거든요. 근데 주말이 아니라서 이렇게 한산하니까, 전 이렇게 좀 사람 많은 것보다 이렇게 한산한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산할 때 오셔서 좀 젓갈도 좀 사시고. 아, 젓갈 좋다. 지금 보니까 젓갈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색깔도 아주 좋고. 아, 목포 신안 젓갈 이렇게 파시는데, 사장님 지금 그 플라스틱 거기엔 얼마예요? 어느 거? 젓갈 요거. 새우젓 여기 한 통에 얼마예요? 여기 3만원. 3만원이요? 아, 근데 하시면은 25,000원에 하나 드릴게요. 아, 예, 저 잠깐 좀 돌아보고 올게요. 새우젓도 조금씩 뭐 육젓이냐 오젓이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만원에서 15,000원짜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건어물들도 필요하시면, 지금 건어물도 국물용 지금 멸치들이 13,000원 이렇게 지금 사장님이 지금 파시고 계시네요. 조금씩 원하는 대로 사장님이 팔아 주신다고 하시네요. 네. 아,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주중에 오셔서, 아니면 시간 안 되시면 주말에 오셔서 원하는 햇거리 하나씩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운탕 좋아하시는 분들, 아, 매운탕 거리가 뭐 장어도 보이고 농어도 보이고 많이 보이는데 한 5,000원 정도뿐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운탕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하나씩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홍어 국내산이고요. 국내산 먹기가 참 그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홍어 국내산이
15,000원씩 해서 파시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조금만 더 돌아보고 올게요, 사장님. 네.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안부두에 이렇게 지금 동네산 홍어로 많이 팔고 있으니까 가격 그렇게 저렴합니다. 이거 지금 사이즈가 엄청 큰데 이런 거 한 지금 한 5, 6만원 뿐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사장님들이 바로바로 다 떠주시니까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 한 마리 사서 막걸리에 한잔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이 다른 데보다는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언제든지 하나씩 사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지금 킹크랩도 지금 키로에 5만원에서 또 5만원 이하로 하시니까 이렇게 지금 킹크랩 같은 경우에도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와, 이 사장님은 DP를 굉장히 너무 이쁘게, 젊은 사장님인데 너무 이쁘게 지금 DP를 해놓으셨습니다. 키로에 15,000원, 만원 정도 하니까요 그렇게 많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예요, 선생님? 숭어죠? 네, 숭어 철이거든. 아, 지금 숭어야? 맛있어. 15,000원이요? 네. 아. 요렇게 자빠지 물에서 내가 베개실에서 떠는 거야. 아, 사장님이요? 싼 거라니까. 아, 가격이 너무 좋다. 역시 시장에 오면 좀 활력소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봄도 다가왔는데 이제 입맛이 안 도시는 분들은 수산시장 오셔서 원하는 수산물 드시면서 건강한 봄을 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굉장히 깨끗하게 민어를 뜨세요. 제가 작년에도 여기서 민어를 하나 먹어봤는데 맛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사장님, 요거 지금 민어 한 마리 지금 얼마씩 해요? 키로에 25,000원씩 해서 한 5만원 정도 해요. 와, 지금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민어를 지금 어느 정도 숙성이 돼서 5만원씩 팔고 있으니까 대단하죠. 가격 괜찮죠? 사장님이 굉장히 깔끔하게 회를 떠주세요. 사장님, 이거 하나씩. 근데 요거는 매운탕이 있어서 많이 마세요. 이거 햇까지 떠주시는 거 5만원. 아, 네. 1kg면 5만원. 햇까지 떠주셨어요? 아, 매운탕까지 있는 거. 진짜 작년에 그 가격 그대로네.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주말 이용해서 오실 분들은 주말 이용하시고 항상 행복하게 쇼핑하시기 바랍니다.